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재영이와 함께 어딘가로 가는 정호 씨. 재영이는 약간 들떠 보이기까지 한다. 비밀 노트까지 챙겨들고 달려온 곳은 부산에 있는 한 과학고등학교. 재영이가 마음속에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내로를 하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이 학교는 중학생부터 지원 자격이 된다. 재영이의 경우 내년에 5학년으로 월반하고 곧바로 졸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뒤엔 지원이 가능하다. 아, 재영아, 여기 봐. 입시 지원부잖아. 여기 봐봐. 입시 지원부. 몇 달 전에도 재영이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학교만 둘러보고 갔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재영이가 공부해왔던 과정도 보여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다. 선생님, 안무로선 네. 이건 fMRI라는 거니까 선생님 조견서하고 뒤에 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일반 아동하고 다른 영재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비교 분석을 한 게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서 교육을 받은 아이가 아니라 일단 선생님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는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막연하더라고요. 제출 서류 중에 영재성 입증 자료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보통들 다들 뭐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료에서 보관도 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재영이 스스로 가고 싶다고 목표로 정한 학교이니만큼 아빠도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 저 다른 고등학교보다 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또 제 꿈이 필드상을 받는 건데 뭐 만드는 거? 필드상 받는 건데요. 그래서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될 점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우리 학교도 들어와요. 올해도 지금 합격자가 있고 들어오는데 생활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그 점이 이제 한 가지 부모님도 지적 연령뿐만 아니라 생활 연령도 그만큼 끌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학교 그 입학 사정관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오시죠. 수학 박사님이거든요. 사실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보통 이제 영재 수학 중 영재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주기 이제 과학보다는 주로 이제 수학적으로 수에 대해서 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이 나타내죠. 정작 알아야 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그다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빛이 진지한 재영이 선생님의 얘기를 정호 씨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 그만큼 여유도 많은 거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부모님이 또 옆에서 그런 정도의 관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상담이 끝난 뒤 학교 측의 배려로 학교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천체 관측실.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도움이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한번 열어줄게. 우와, 보인다. 와, 신기하다. 와, 열리네. 막혀있던 천정이 열리자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바로 머리 위에 내려와 있는 느낌이다. 와, 신기하다. 신기한 건 정호 씨도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끔씩 과제를 내주는 게 달의 이제 분화구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거든. 이런 것을 촬영해서 이제 그림자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분화구 높이를 계산하는 거지. 가운데. 가운데 수평 잡고 가운데 공기가 지금 이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공기가 바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뜨게 되는 거겠죠. 와우! 왔다! 프로그램실에는 학생들이 만든 갖가지 발명품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벽돌이 여러 개 있지, 노란색하고. 네. 컴퓨터한테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기억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폭탄이에요. 저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안 깨지고. 와우, 잘 만들었다. 저도 열심히 공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 안 해. 지금 이 순간 재영이의 마음속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학교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곳에 입학하면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 이제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재영이가 재영이 몫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런 거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 사회적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학교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 네. 그게 안 되면 네가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잖아, 그지?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어? 아니요. 그렇게 안 해. 그날 저녁 부산에 다녀온 재영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치질이며 세수를 한다. 전에는 엄마의 잔소리를 서너 번은 듣고 했을 일이다. 맛있어? 네. 아, 이제 먹을 거야. 치워야지. 아, 치워야지? 오, 엄마 안 시켰는데 웬일이냐? 거실 가득 어질러진 책까지 정리를 하겠다며 나섰다. 색깔이 잘 났네. 우와, 맞지? 그지? 네. 나도 따라해. 맞아. 잘 나올 수 있는데? 네? 어, 급이 올라오지 마. 이게 바로 말이 필요 없는 교육. 영재 고등학교에 다녀온 뒤 할 일은 스스로 해보겠다고 다짐한 재영이. 그냥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네. 현재는 어질러져 있어도 정리 안 했잖아요. 네,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볼 때는 몰랐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옛말이 헛말이 아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할 거야? 언제? 언젠가는? 그러면 안 돼. 이거 맨날 할 거예요. 진짜? 네. 약속했다, 너. 재영이가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이. 지연이는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방 안 가득 쌓여있는 공책들. 속을 들여다보니 지연이의 일기장이다. 아, 그림 일기네? 네. 1학년 때부터요. 변동초. 1학년 1번 50번. 제가 스스로 쓰는 거예요. 커서 읽으면은 재밌기도 재밌고 뭐 했던 일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쓴 그림 일기부터 최근에 쓴 일기까지. 지연이는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꼼꼼히 기록해오고 있다. 템 introduce myself. My dream 그때 당시 꿈이에요. My dream is pilot and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yellow.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 버는 사람 아빠밖에 없으니까 가정에서. 그게 그렇게 불만이나 불평은 아니야? 아빠도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불평할 것도 없고 불평하면은 죄송스럽게도 죄송스러우니까 그런 말은 참 못하겠는데 그래도 학습자는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일기를 더 써야 해. 맞았다. 욕심이 생겨요.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1, 2, 3, 4, 5, 6, 7, 8, 9, 49. 여기까지 합하면 52.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일기 속에 지연이의 꿈도 희망도 자라날 것이다. 드디어 진주 마라톤 대회에 막이 올랐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하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참가 선수는 김정호, 김지연, 김재형 세 사람. 응원단은 장홍지, 김민주, 그리고 엄마 등에 업혀 있는 막내 김서준이다. 아빠 안 기다려. 아빠 안 기다릴 거야. 바로 뛸 거야, 아빠. 아빠의 금연을 놓고 겨루는 경기.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요. 네. 잘 뛸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부를게요. 아빠 이게 거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아버님 어떠세요? 가구가. 저는 애기 자신 있습니다. 정원 씨와 아이들은 가족 마라톤 코스인 5km에 출전한다. 창원하여 함성 벌써! 커다란 징소리와 함께 드디어 마라톤 시작. 정호 씨와 재영이, 지연이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는 재영이. 너무 빨리 뛰는 거야. 재영아, 너무 빨리 뛰는 거야. 나 왜 빨리 뛰러? 진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밀리는 모습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너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냥 빨라요. 이번 마라톤에는 정호 씨의 금연이 달려있다. 재영이와 지연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아빠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면 정호 씨는 과감하게 담배를 끊어야 한다. 재영아 힘들어? 일단 재영이가 선두, 그 뒤를 이어 지연이가 달린다. 아빠는? 갑자기 정호 씨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한 무리로 뛰어오는 사람들 틈에 정호 씨가 보인다. 그런데 벌써부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 맞다. 제일 먼저 뛴다 그랬잖아. 너무 빨리 해주세요. 앞뒤에 봐.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진주에 사는 형과 형수도 나왔다. 너무 빨리 뛴다 동사에서 뭐 대회 같은 거 없어요. 너무 빨리 뛰는데 제가 고선수 뛰면 어떡해. 대회 화이팅! 화이팅! 대화야 너무 빨리 뛰지 마. 천천히 뛰어. 천재대 너무 빠르다. 아니 지연이 지연아 너무 빨리 뛰지 마. 잠깐 껴. 잠깐. 춥다. 손 시렵다. 잠깐 껴. 안 돼. 손 시려. 재영이와 지연이는 벌써 지나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보이질 않는다. 포기했나 벌써.
내 예상이 맞았어. 내가 재영이 다음에 지연이 다음에 우리한 씨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세상에. 절대 못 따라잡겠다 이거. 와 심하다. 지금 이 정도인데 더 뛰어는 이제 그냥 뻗어버릴 것 같은데. 와 너 빨리 뛰고. 와 심하다 정말. 왜 이러노. 진짜 너무한다 싶다. 5km 코스의 마지막은 긴 댐을 돌아 나오는 것이다. 이미 재영인 댐으로 진입한 상황. 지치기는커녕 아주 생생한 표정이다. 너 빨리 뛰는 거 아니야? 아빠와의 격차를 확실히 해두려는 듯 마지막 힘을 쏟는다. 결국 재영이가 세 사람 중 1등으로 들어왔다. 아빠도 이겼네. 좋아요. 안 힘들었어요? 아 실패를 들어봤어요? 지금 36분 46초. 야 너 연습할 때보다 엄청 빨리 뛰었다. 어 우선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 돼서 너무 좋고. 재영아 장하다. 됐다. 재영이의 뒤를 이어 지연이도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힘들어.